첫 시간에는 프리셋이 36개거든요. 총 36개 프리셋 투어를 한번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승채 씨가 실제로 사운드를 직접 만지면서 뭐 이런 톤을 이렇게 잡으면 좋다, 이런 장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ear Times. 보스 멀티 이펙터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멀티 이펙터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요. 승채 씨 멀티 이펙터 좀 쓰신 적이 있나요? 이거 50B요. 아, 그래요? 이거 50B 갖고 있어요 지금. 아, 갖고 있군요. 이제 나름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기라고 생각하는데, 네, 중고 가격이 엄청 싼데도 잘 안 나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활용도가 되게 좋아서 이거에 한 2만원인데 볼륨 페달이 있고. 네, 네. 그렇군요. 50을 그렇죠. 이미 썼던 유저시군요. 네. 쓰면서 어떤 뭐 특징이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활용도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톤도 이제 여기저기 갖고 다닐 때도 라이브에서도 보통 쓰는데, 교회 같은 데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해외에서도 쓰고 막 그러는데, 미리 세팅해 놓고 그 샌리스트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그 톤을 그대로 다른 공간에서도 유지하고 싶을 그렇죠. 때는 아주 좋은 아주 예.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활용도는 네. 라이브 시에서 좀 더 능력을 좋아요.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오늘 나온 ME90B는 80만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앞에 네. 있는 노브가 요새 그 기타 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밑에 그 풀스위치 한 4개 혹은 8개 달려있고 다 그냥 시창에서 터치스크린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주 아날로그틱하게 노브가 빽빽하게 달려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있잖아요, 이 멀티팩터를 많이 안 써보신 분들한테는 그 시창에서 다 조작하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냥 뭐를 조작하는지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노브 개수에 너무 뭐랄까 이거 보고 아 이거는 난 못 쓸 것 같아 이렇게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 비행기 조종석같이 생겼잖아요. 그냥 찬찬히 읽어보면 각 노브가 뭐에 할당되어 있는지 너무 직관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하시고 찬찬히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이펙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 2시간으로 저희가 리뷰를 해볼 건데, 첫 시간에는 프리셋이 36개거든요. 네. 이 뱅크가 9개까지 있고 각각 이제 4개의 그 프리셋들이 있어서 총 36개의 프리셋 투어를 한번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승채 씨가 실제로 사운드를 직접 만지면서 뭐 이런 톤을 이렇게 잡으면 좋다, 이런 장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ME 프로세서를 탑재한 멀티 이펙터 ME90B고요. 이펙터 종류가 61종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펙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0종류의 베이스 프리앰프, 스테이지 앰프, 하우스 PA 컴퓨터와 바로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익스프레션 페달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보스의 프리미엄 이펙터와 앰프가 탑재된 올인원 베이스 프로세서라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한 대만 가지고 나머지를 고민 없이 다 끝내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직관적인 노브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스톤박스 스타일의 사운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프리앰프 섹션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널리 사용되는 6종류의 이펙터 카테고리를 지원합니다. 이 밑에 있는 풀스위치는 8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멀티 기능 풀 스위치, 그리고 이쪽에 토 스위치가 달려 있는 그 익스프레션 페달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프리셋이 36개, 유저 프리셋도 36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했던 셋업으로 빠른 전환이 가능한 메모리 모드 있고요. 그리고 다이렉트로 베이스 사운드를 믹싱할 수 있는 블렌드 노브도 이쪽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터리로도 구동이 가능해요. 네. AA 사이즈의 배터리 혹은 AC 아댑터로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전원 연결하기가 애매한 상황에서도 배터리를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USB-C 연결을 통해서 보스 톤 스튜디오와 연동이 가능하고요. DAW에서도 물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 마이킹이 아니고 인터페이스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하드 레코딩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사이즈를 보시면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너비가 443mm, 한 두 뼘 정도 되죠. 손 큰 사람 두 뼘. 그리고 높이는 220, 한 뼘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높이가 67, 맥시멈 제일 높은 데가 93입니다. 그리고 배터리까지 포함한 웨이트가 2.9kg 가볍죠.
좋습니다. 이렇게 스펙과 전체적인 사양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럼 바로 프리셋 투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뱅크를 여러분들이 올렸다 내렸다 하실 수가 있고, 뱅크를 올리면 P1, P2 이렇게 변하죠. P1에서 1번 프리셋. 프리셋의 이름 같은 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들어볼게요. 1번 톤. 2번. 네, 이쪽이 이제 드라이브가 먹었다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코러스가 먹었죠. 아, 이건 이제 볼륨이군요. 좋습니다. 이번 프리셋 2번 뱅크의 1번. 드라이브의 퍼즈에 다양하게 옥타브 들어가고요. 내가 원하는 톤이 프리셋 찾다 보면 비슷한 게 하나는 꼭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만져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열의 톤도 있고요. 이런 쉬머 같은 계열의 이펙터들도 아주 멋지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에서 와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많은 기능들이 제공이 돼요. 프리셋 5번입니다. 신스 계열의 톤들이 정말 예쁘게 만들어져 있네요. 약간 팻메슨이 재밌는 손들 진짜 많네요. 프리셋 투어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뱅크 7번입니다. 재밌는 톤 많습니다. 8번이요. 네. 이렇게 하모니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이죠, 프리셋. 좋습니다. 마지막 이런 톤까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가면 이제 U1으로 바뀌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지셔서 바로바로 사운드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사운드를 만드는 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해볼 거고요. 이쪽에 있는 노브 구성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여기 그 앰프를 아주 다양하게 골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튜브 계열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클래식 튜브에서부터 뭐 다양하게 이렇게 만져주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EQ 그리고 이쪽에 모듈레이션 계열, 코러스, 트레몰로, 패너, 플랜저, 슬라이서, 딜레이까지 이쪽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타입도 정해주실 수가 있고, 레이트와 타임, 뎁스, 듀티, 피드백, 그리고 이쪽에 뭐 레조넌스 뭐 다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블렌드 노브 있고요. 이쪽에는 컴프, FX1이에요. FX1, 2, 그리고 이쪽에는 드라이브 신스, 딜레이 리버브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에는 뭐 옥타브, 뭐 리미터, 뭐 컴프, 뭐 폴리 옥타브, 피치 시프터, 튠다운, S밴드, 링모드 뭐 다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세부 수치를 만져주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쪽에는 인핸서, 뭐 오토아웃, 뭐 엠빌로프 필터 다 있습니다. 뭐 페이저, 엠빌로프 재밌겠다. 하모나이저, 하모니스트, 오버톤, 휴머나이저, 이쪽에는 메탈 디스토션, 뭐 오버드라이브, 뭐 퍼즈, 뭐 신스 소, 신스 SQR, 그리고 이제 뭐 딜레이 계열, 그리고 리버브 계열까지 해서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페달도 이제 어떻게 어떤 걸로 사용할지 맞아요. 여러분들이 다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와우 뭐 와우로도 쓸 수 있고 옥타브 1, 옥타브 2, 옥타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프리즈로도 쓰실 수가 있고요. 뭐 모드레이트나 뭐 딜레이 레벨이나 블렌드나 와, 그러니까 좋겠다.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펙터가 되겠죠. 좋습니다. 오늘 프리셋 투어만으로도 충분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로 승채 씨와 함께 톤을 만들어 가면서 또 직접 만드는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